경기도 안산에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이른바 갑질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차량에 경고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폭언과 갑질이 시작됐다는데 저희가 제보받은 내용과 입주민의 주장까지 들어보시죠. 장훈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입주민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를 자신의 차로 가로막고 있고 다른 주민 차량은 이 차를 피해서 지나갑니다. 잠시 뒤엔 입주민이 지인 차량 여러 대를 더 불러 아예 주차장 출입을 막더니 경비원들에게 험한 말을 합니다. 경비원이 녹음하자 휴대전화도 빼앗아 갑니다. 경비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계속 이러면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끝에 입주민은 1시간 만에 차를 뺐습니다. 원인은 주차 문제. 반복적으로 보행자 통로에 차를 대 다른 주민 민원이 심해져 경비원이 경고 스티커를 붙이자 입주민이 갑질로 응수한 겁니다. 빼달라고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몇 번 전화 드렸어요. 안 빼거라고. 야, 대박. 그럼 저희가 그럼 어떻게 해요? 붙여야죠. 왜 욕을 하세요? 녹음에서 경비원들은 꼬박꼬박 존댓말을 한 걸로 나타났지만 입주민은 경비원이 먼저 욕을 했다며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말합니다. 욕하면서 계속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열받아서 그렇게 생각했네.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시거나 그럼 네. 갑질을 당한 경비원 4명 정도는 현재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어요. 유모차 하나가 못 지나갈 정도로 무릎 꼬르르 하면서 집 가서 계속 울었거든요. 그만 둘까. SBS 장훈경입니다.